저는 지금 불광미디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류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를 접한 거는 대학교 동아리 불교학생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입니다. 집안은 카톨릭 집안인데 책 같은 걸 보면서 불교가 훨씬 더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불교학생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 제 삶에 이제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조계종 개혁회의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10여 년 동안 종단대 역사로 좀 일조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제가 불광 출판사 주관으로 와서 전체를 좀 책임지는 수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제 형식을 주식회사 불광미디어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지금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불광미디어는 1974년 11월이죠. 고 광덕 스님께서 월간불광을 창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간불광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 48년째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후로는 좀 경영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어서 단행본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광출판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내는데 연 한 4, 50권 정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 이외에 그 단행본으로 원더박스라고 해서 1년에 15권에서 20권 정도를 내고 있고요. 종이책은 대부분 다 이제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지금 만들어 온 지가, 정착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종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오디오북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광미디어라고 하는 사이트는 저희 그 각종 파트에 뒀던 아카이브 기능, 뭔가 좀 자료를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또 그 종이 잡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계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그 기사들을 연 한 100회 정도? 100권 정도는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전담 주관 두고 해서 지금 동영상 콘텐츠도 연 뭐 100권 이상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00호 기념행사로 시작됐던 부다비 퀘스천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19번째. 직원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23명입니다. 뭐 매출은 한 30억? 뭐, 박태는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월간 불광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규모에서는 단행본 출판인 그 종이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에서 50여죠. 그리고 이 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로 이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오디오북을 좀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여전히 저희는 뭐 종이 그 책, 단행본과 잡지가 중심이 되고, 그것과 함께 이제 온라인에서 이북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확장하고 있고, 유튜브 왜 이제 주로 많이 올리지만은 1년에 100여 건 이상의 그 콘텐츠들을 연계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디로부터 이제 뭐 후원을 받고 있거나 종단이나 뭐 사찰로부터 어떤 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독자, 시중에 선택받음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원론적으로 저희가 콘텐츠, 불교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끌어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장점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보게 되죠.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제약보다는 오히려 좀 개방적인 편이고요.
좀 장애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주로 대중의 요구라고 할까,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함께 나가는 이런 콘텐츠 생산, 그리고면서도 이제 본래 불교의 그 취지라고 할까, 불교 본래 본연의 사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강점이자 또 한편으로 좀 이제 뭐 대략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 월간 물간 500호 기념을 해서 시작된 부터빅 캐스천이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좀 전환하는 거. 예, 그럼으로써 이제 좀 뭐 그 진행이 좀 편의성이라고 할까, 손이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이제 연 4회로 늘렸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었고요. 종이책 생산이나 뭐 이북 뭐 사이트 부분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전이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나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 저에겐 거의 전부죠 뭐. 아무래도 그 뭐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가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23명의 생계가 달린 직장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귀중한 터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보람과 어쨌든 품인지 그리고 또 비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원들의 뭐 상황이나 요구 또는 뭐 변화 또는 시대적인 것들 또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뭘 해도 그런 것들이 늘 이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콘텐츠 생산하는 일에 제 인생 후반기를 좀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 우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역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속에 찾고 있듯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부분들이 게을리할 수 없는 제 삶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 아니죠. 예.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이제 잡지 창간 48주년을 올해 맞고 2년 후 10월호가 이제 50주년 600호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미디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계는 지금 이제 그 온라인의 시대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크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산업이 지금 뭐 격동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큰 변화 속에 있긴 하지만은 인류 역사가 살아남았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듯이 저희 불광 미디어도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더라도 불교가 그 가치를 잃고 있지 않듯이 그 불교의 가치, 그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는 회사라고 봤을 때 분명히 저희들의 역할도 있을 거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그걸 수용하고 소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불교, 안과 밖의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 시청자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불교인들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로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교단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회사로서 불교 콘텐츠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른 데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혹시 뭐 불교인이 아닌 분들이 하더라도 저희는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카테고리 속에서 뭔가 전법하고 뭐 그 포교한다는 뭐 이런 뭐 그 차원의 방식만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콘텐츠를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확산하는 것. 또 혹시 뭐 불교에 관심은 있었는데 뭔가 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계기가 별로 없어서 좀 주저지했다고 한다면
저희 콘텐츠나 저희 저기 관계를 맺어 나가면은 훨씬 더 좀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